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예임의 팝핑 댄서 이호재라고 합니다. 저는 팝핑을 조금 더 새로운 음악에 계속해서 시도해보고 있는 애니메이션 스타일 위주의 댄서입니다. 팝핑 댄서이자 스트릿 댄서인 건데요. 스트릿 댄스가 조금 더 큰 범주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스트릿 댄스 안에 팝핑, 비보이, 하우스, 워킹, 락킹 등등이 들어가는 스트릿 댄스 문화 안에 장르가 있는 이런 느낌이고요. 제가 추는 팝핑 같은 춤은 이제 팝을 이용해서 추는 춤이라 해서 팝핑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 특유의 이 테크닉이 힘을 근육에 힘을 주는 테크닉을 팝이라고 말해서 팝핑이에요. 처음 춤을 춘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댄스 동아리 가서 춤을 처음 췄었는데 그 전에 춤을 춰본 적이 없는데도 그냥 홀린 듯이 이끌려 가갖고 오디션을 봤었고 그 동아리 선배가 유튜브로 댄서 영상을 하나 보여줬었는데 팝핑 댄서였는데 그 댄서가 프리스타일 하는 걸 보고 아 나도 좀 정해진 안무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좀 자유롭게 춤을 추고 싶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팝핑은 제대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학교 생활이 별로 안 좋았는데 고등학생 때부터는 춤을 찾으면서 이제 학교 끝나고 막차 시간까지 연습하고 집에 가가지고 안 자고 춤 영상만 맨날 봤어요. 그걸 맨날 반복했어요. 춤을 추면서 좀 성격도 밝아지고 춤 덕분에 되게 뭔가 하려는 의지나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좀 춤은 저한테 좀 에너지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냥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작하세요. 네.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되게 진짜 춤이란 게 그냥 막 춤을 춰도 춤이고 뭐 몸을 움직이고 음악에 맞춰서 몸 움직이는 게 춤이니까 춤을 그냥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최종 목표는 제가 래퍼가 아니어도 사람들이 힙합 공연을 보러 가듯이 춤을 추지 않는 사람들도 춤 공연이나 행사를 자연스럽게 보러 갈 수 있는 때가 오도록 만드는 게 최종 목표라서 댄서로서는 계속 열심히 해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한테 춤을 알리고 춤의 매력을 이제 알게 해주고 싶고 기획자로서도 좀 그런 매력을 알게 된 분들이 편하게 놀러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공연을 기획하는 기획자가 되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것 같이 팝핑에서 팝이라는 테크닉을 많이 쓰는데 팝핑이 아니더라도 요즘 가요 안무들에서 팝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그 팝이 근데 사실 다 대부분 약간 차사삭 쿵쿵 차사삭 쿵쿵 이런 식으로만 쓰는데 사실 이렇게 터트리는 느낌 말고 좀 이걸 그 로봇 댄스도 사실 팝을 이용한 춤이거든요. 로봇 댄스도 팝을 이용하는데 팝을 그냥 단순히 터트리는 방식이 아니라 둔 상태로 잡아서 움직임을 로봇처럼 만드는데 팝을 이용하는 팝핑 안에 있는 춤 중 하나라고 보면 돼요. 두 번째 TMI는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가 사실 마이클 잭슨이 완전히 창조해낸 건 아니에요. 마이클 잭슨이 글라이딩이라는 춤을 재창조한 건데 이제 그 당시에 마이클 잭슨이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미국에 있는 꼬마들이 추는 춤을 보고 그거에서 영감을 받아갖고 하는 글라이딩을 뒤로 하면 멋있겠다 해서 만들어낸 춤이 문워크인데요. 문워크는 사람들이 잘 아는데 글라이딩은 잘 모르니까 글라이딩에 대한 TMI. 네, 세 번째 TMI는 와킹인데요. 와킹이라는 춤이 되게 뭐 블랙핑크나 여러 여자 아이돌들한테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춤 중 하나인데 와킹이 실제로 와킹 댄서의 비율도 여성이 더 높아요. 근데 사실은 이 춤이 퀴어 문화에서 온 춤이고 사실은 남성 그러니까 이제 남성 성소수자인 게이들한테서 만들어진 춤이 사실 와킹이거든요. 근데 되게 여성들이 더 비율이 많아지고 현재도 여성들이 더 많이 추고 여성이 추는 춤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재밌는 TMI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후회는 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저는 춤추다가 허리 디스크가 발병이 됐는데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